DGB 대구은행파크에 나와 있는 캐리포터 조민정입니다. 오늘 대구FC 팬분들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대팡만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작년에는 저기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그 관객들이랑 거리가 되게 좁아서 축구 전용 구장으로서 선수들이랑 그 팬들이랑 되게 호흡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구단보다. 그럼 대구 FC만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선수들도 만약에 경기에 지더라도 일단 열정적으로 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랑 팬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팬 서비스나 이런 게 다른 구단이랑 차이점 있게 다 되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대구 대팡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친구 먼저 할까요? 일단 축구 경기가 잘 보이고 그리고 선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사람들도 많이 와서 열정적으로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. 우리 그러면 대구 FC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선수들이 대부분 거의 다 착하고 그리고 팬 서비스도 좋고 네. 플레이 쪽으로는 역습도 잘하시고 뭐 사인도 잘해주시고 굉장히 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나 대팡만의 자랑 리카 뭐 있을까요? 리카가 지금 본인이라고 하는데요. 빅토는요? 빅토도? 빅토 대구구장이랑? 대구구장이랑 자? 치어리더? 빅토가 치어리더라고 대답을 했어요. 리카는 리카라고 본인이. 그러면 우리 대구FC만의 장점은 뭐 있을까요? 아, 골키퍼? 조현우 선수? 맞나요? 네. 우리 친구 오늘 대팍에 왔잖아요. 대팍의 장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? 골대도 가까이 있고 선수들도 바로 앞에 볼 수 있어요. 의상 보니까 맨시티 팬인 것 같아요. 어쩌다가 대구 오시게 되셨는지. 원래 평소에 맨시티 팬인데 대구 하면은 맨시티라는 이게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잘 입고 온 것 같아요. 일단은 위치 자체로도 이제 저기 이제 3분 정도 거리면 동성로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니까 소리가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소리들이 한 번에 뭉치면은 이제 선수들이 좀 이제 더 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팬이 아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구 FC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를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. 솔직히 다른 구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창단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대구 FC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축구 팬입니다. 대구 파크만의 우리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쭉 대구 팬으로서 봐봤을 때는 대구 팬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 경기장이 제일 큰 구장이 요 앞전에 있었던 대구 스타디움입니다. 거의 7만 관중이 가까이 들어가는 곳이죠. 그런 곳에서 보다가 여기 오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흥분하는 거겠죠. 이 구장에서 제일 먼 곳이 그 구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죠. 대구 FC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대구 FC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재정적으로는 열악합니다. 근데 선수들이 굉장히 잘 뛰죠. 그것은 이제 감독부터 사장님까지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뛰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들이 더 흥분을 하게 되죠. 안녕하세요. 대구FC 공격수 김대원입니다. 우선 경기에 몰입해서 팬분들도 그렇고 관중분들이 더 선수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경기를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관중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덕분에 또 좋은 성적도 계속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대구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 확정을 지었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높은 순위로 올라가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LCL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